슈퍼 64X 모델인데요. 숫자 7 있는 곳 솔라 두 개의 리드가 부러졌습니다. 그 외에도 청소 및 윈도 세이브 점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먼저 테스트 먼저 해볼까요? 슬라이드를 그냥 놓은 상태에서 1번 홀에 마시는 음이 안 납니다. 네, 2번 홀도 마찬가지로 마시는 음이 안 나네요. 네, 4번 홀에 지금 윈드 세이브가 제대로 장착이 안된 소리가 납니다. 7번 홀에 리드가 부러졌다는데, 예, 역시 여기 소리가 안 나네요.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샷 부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예, 1번 홀, 1번 홀에 지금 맑은 소리가 안 나죠. 1번도 문제가 있습니다. 2번 홀은 부는 소리가 안 나고요. 4번 홀에 마시는 음이 안 납니다. 4번 홀도 윈드 세이브 문제 같아요. 슬라이드를 놓았을 때 1, 2, 7번, 4, 3번 슬라이드를 놓았을 때 이런 상태에서 1번, 2번, 7번이 문제고요. 밀었을 때 1, 2, 4번 그리고 또 중간음 4번 나머지 위로는 잘 나고요. 커버를 벗겨가지고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 한번 알아볼게요. 1번 마시는 음, 예, 이 리드가 소리가 안 나는데요.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윈드 세이브를 가셨나 봐요. 근데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. 순간 접착제가 여기까지 흘러서 이 리드가 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건 전체 분해 후에 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순간접착제가 이 홀로 다 흘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리드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1번 홀,
이번에 맛있는 놈도 안 났죠. 이게 맛있는 놈인데. 마찬가지입니다. 리드가 이 지금 일본 홀의 윈드세이버도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순간접착제로 너무 덕지덕지 바르셔가지고 이 안쪽에 그러니까 리드 플레이트 이 홈 안으로 흘러들어갔어요. 지금 이거 전체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순간접착제를 떼어내줘야 됩니다. 지금 얘가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떨리지를 못하니까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죠. 소리가 아예 안 나죠. 이 부분에 순간접착제가 흘러들어가서 그렇습니다.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윈드셀을 잡아버리면은 떨린 소리가 안 나죠.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. 이게 확실하게 이 구멍을 막아줘야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. 이게 덜렁덜렁덜렁 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녀석을 응급처치를 일단 해볼게요. 조금 나아졌죠. 이거를 각을 줘가지고 얘가 잘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. 윈드세이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쪽에 투명한 얇은 게 있고 위쪽에 덮개가 있어요. 덮개가 눌러주는 역할이거든요. 지금 눌러주는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더럭더럭 소리가 나는 거라서 약간만 굽혀서 눌려주면은 잘 덮어주겠죠. 그러면은 더럭더럭 소리가 좀 덜어옵니다. 그렇죠? 소리가 잘 나죠 이제? 7번 부분이거든요. 네, 리드가 아예 없네요. 리드가 없어졌습니다. 리드를 떼내고 지금 본드를 붙이셨는데 여기는 수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. 여기도 윈드세이버를 교체를 하셨는데 약간 삐뚤하게 이렇게 돼 있죠.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 홀을 불어볼까요? 여기네요. 네,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좀 보기가 그시기 하네요. 그리고 이 본드 자국이 남아가지고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. 떼어내고 싶네요. 아주.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테스트. 1번부터 지금 버벅거리죠. 마치 자연적으로 밴딩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이런 이유는 대부분 윈드세이버가 제대로 못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아래쪽 리드 플레이트가 여기도 리드가 있고 이 윈드세이버 아래쪽에도 리드가 있거든요. 근데 이 그 리드 간에 이 갭이 있어요. 간극. 이 갭이 특정의 그 아래 위쪽으로 특정에만큼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이아토닉의 밴딩처럼 밴딩도 아시겠지만 이 혀 모양으로
그 공기 흐름을 빨리 해가지고 음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. 그처럼 여기 리드 두 개가 그냥 부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. 네,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. 밴딩하는 것 같죠? 부는 음이니까 미드셉 아래쪽 리드인데요.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은 전체 분해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윈드세이브도 갈아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완전히 소리가 안 나죠. 완전히 소리가 안 나는데 얘는 딱 보기에도 지금 엄청 많이 떠 있죠. 보이시죠?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드를 울려주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다 통과해 버리는 거죠. 요거를 좀 낮춰줄게요. 아직도 조금 높은데요. 네, 소리는 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갭이 조금 아직 높다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녀석인데 다른 녀석들보다 갭이 높아요. 소리 나지만은 바람이 들어가다가 이 리드가 떨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게 되겠죠. 볼게요. 느껴지나요? 디디디디 이렇게 약간 엇박자가 있죠. 이러면은 연주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. 갭을 조금 더 줄여볼게요. 낮았습니다.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. 조금 있으면은 이 리드는 금속은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또이 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통통통 쳐주고 다시 갭을 만들어주고.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. 아, 이제 반응이 좀 빨리 오네요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소리 나죠? 이거는 요 리드인데요. 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윈드세이버 탓인 것 같습니다. 윈드세이버가 조금 휘어져 있네요.
트러스트 난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것도 일단은 갈아주는 게 좋은데, 일단 응급 조치를. 셀을 조금 가열해서 덮어주면은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가라앉겠죠, 조금.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약간의 덮개 쪽에 각을 줘서 인두세이버 잘 눌러주고. 네, 금방 없어졌죠. 이유는 요 윈드세이버였기 때문입니다. 요 이유. 한번 갈아주고 싶네요. 그 다음에 이상 없고, 여기, 미드 없는 것. 전체적으로 이제 수리를 맡기신 거는, 솔라 두 개의 리드가 부러졌습니다. 이게 주이라고, 이유라고 하시는데, 이 문제만이 아니고,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. 이대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전체 분해를 하고, 아까 저음부의 윈드세이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, 리드를 교체하고, 아까 마음에 안 들던 이쪽 4번 윈드세이브 교체. 여기도 아까 제가 응급조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, 요 녀석도 교체. 윈드세이브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의 리드 하나 교체.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